남파랑길 93코스 출발합니다. 여기는 남동체육관. 남동체육관에서 오늘 서울의 포구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온 94코스하고 다리 건너 93코스로 갈라지는 산거리입니다.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또 여기도 또 뭐 서창 쪽으로 이어진, 우리가 갈 방향은 서울의 숙지 생태공원 쪽 3.25km 갑니다. 서울의 포구 습지공원 쪽으로 장미꽃들이 엄청 많이 빨갛게 피어 있습니다. 장수천변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갯골까지 계속 이어갑니다. 아, 장미꽃들이 장난이 아닙니다. 여기 서해 뭐 물 재생센터 앞으로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 북문,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 북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아주 하트 모양 그 쉼터를 예쁘장하게 만들어 놨네요. 드넓은 서울의 습지지대. 여기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 서문으로 갈라지는 데입니다. 서문 쪽으로 산거리에서 서해안길은 좌측으로 2.5km 지금 통과. 이게 강아지 풀들인가요? 섬에서 들어와가지고 쉼터에서 콕 90도로 이렇게 꺾여서 조류 관찰 때 정화수지 쪽으로 통과해 들어갑니다. 제2조류 관찰 데크 기수 습지라고 그러네요.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내다보게 돼 있네. 풍차 450m 전방 제1,2 조류 관찰 데크 220m.
소리인 것 같습니다. 염전입니다. 염전. 여기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 전시관을 지나갑니다. 여기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 정문입니다. 정문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서울의 쪽으로 습지 쪽으로 계속 갑니다. 서울의 포구 길다리로 지나갑니다. 월곶포구 여기는 시흥 백옷 신도시입니다.
어린이 놀이터도 잘 만들어놨습니다. You could see yourself just sitting there.